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 대표적인 이제 사이클론자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사이클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 인구 문제가 네. 이제 제가 지난달에 뭐 18,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이제 네, 출산율이 예. 너무 적다라는 건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올해부터 인원수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럴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로 우리가 쭉 계속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요? 네. 미친다면 이렇게 소장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해와하셨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건가요? 이론의 수정은 없고요. 네. 영향은 많이 줍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줍니까? 일단 제가 인구도 2차 요인으로 그때 규정을 말씀해. 하는데 인구 2차 요인의 특징은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낸다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집값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배하는 하락 요인은 바로 인구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 요인이 나중에 시장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나중에 상승할 때 제가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할 때 인구 요인이 이걸 막고 막고 계속 하락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지 못해요. 상승으로 돌아갑니다. 그거 부분도 제가 장담을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 대형 평수를 너무 많이 안 지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삶의 질도 많이 올라왔고 넓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가구에 있는 가구의 거주자 수는 줄었지만 근데 집을 너무 큰 집을 안 짓고 다 뭐 84제곱미터로 맞추거나 그 이하로 지었기 때문에 큰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져서 혹시 나중에 오를 때 그쪽 방향이 더 상승기에는 더 많이 오를 요인은 있습니까? 큰 집이 더 많이 오르냐? 예, 많이 오릅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 가구인데 뭐 40평대를 사겠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여러분들이 사서 올라가느냐? 올라가니까 사느냐? 저는 올라가니까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거는 이제 사실 설명이 굉장히 긴데 이것도 전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항상 저는 자동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사지 않아도 절대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절대 안 산다.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러분은 그때 마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소형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여러분이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인데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 10평대나 아니면 20평대 보고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자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사려고 하고 있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싸요. 근데 대형 평형이 40평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변에 대형 평형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인 가구인데. 저거 싸니까 소형 평형을 사시겠다. 아니죠. 오르는 걸 사야죠.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걸 사게 됩니다. 올라가는 걸 사는 거예요. 올라갈 거를 사는 거죠. 네. 그래서 1인 가구여도 40평대를 사게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착각하느냐? 바로 이전, 지금, 지내왔던 방금 전에 사이클에서 소형평형이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형평형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형평형이 올라갔으니까 이 원인은 뭐냐? 야,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막 증가하고 있었네. 그러면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면 여기서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대형 평형이 올라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형 평형이 진짜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갖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1인 가구도 이제 집 넓고 좋지. 뭐 돈도 많이 벌고 네. 각자 뭐 그러니까 네. 관리비는 아유 뭐 그거는 뭐 야, 집 좋은 거에 비하면 관리비 좀 많이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실제로요. 구축 아파트, 정말 오래된 아파트는 비례하거든요. 정말 많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뭐 평당 만 원 이런 식 나와요. 그래서 20평 때는 20만 원, 30평 때는 30만 원, 50평 때는 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 새 아파트는 안 그래요. 비슷해요. 진짜로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살아봤거든요. 네. 새 아파트에 다 살아봤는데 50평대에 살아도 예, 30만 원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관리비 부담도 별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든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물가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네. 아파트 이렇게 보니까 네. 뭐 22평 아파트가 뭐 예를 들면 1억이다. 네. 그러면 평당 500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야, 그러면 요즘 건축비가 얼만데? 뭐 땅값 아무리 지방이라 그거에다가 뭐 이제 500만 원 얹으면 오 그러면 지금 새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최소 그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네. 지금 사놓으면 상승기에 오면 네. 얘도 같이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 아파트 뭐 500만 원 예를 들면 500만 네. 원이라고 설정 네. 그 이하의 가격대에 오면 네. 한번 투자의 목적으로 사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는 동의는 하는데 네. 예, 원인이 잘못됐어요. 원인이 그냥 상승기니까 올라가니까 사는 거지 네. 예, 그게 뭐 분양가가 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짜리라서 올라간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죠. 요즘 뭐 집값이 막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또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분양가는 안 떨어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예, 지금은 분양가도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이 되면 예, 여기에서 쓰레기 같은 집도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승장에 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상승장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전 동의하지 않아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지으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히 지방, 뭐 대구 같은 데는 정말 분양이 앞으로 계속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인구가 대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네. 그런 분양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이런 네.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진짜 한치 앞도 모르고 네. 저렇게 새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게 놔둬서 이 상황이 와버리니까 네. 지금 뭐 방법이 안 생긴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말 그 뭐냐 지방 서울은 일단은 배제하고 지방에서 네. 네. 미분양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속 분양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인 건지 아니면 정부나 이런 데에서 조금 뭐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러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막을 수 없어요. 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네, 정부는 네. 법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네. 행위를 할 때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분양을 막으려면 예,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건설사가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나는 미분양 나더라도 상관없다. 나 지금 분양하겠다. 그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못 예. 막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 건설사들이 예, 분양을 지금 계속 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거의 이것도 시장의 논리로서 수렴되는 결과가 네 이런 하죠. 거는 네,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로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래 양도세
네, 면제.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뒤에 써야든 안 된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법으로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DSR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시켜 주든지 이런 것까지 해주면 네. 그때는 네.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그때도 올랐지 않느냐? 2007년, 네. 2008년 그때도 네. 다 해주고 나니까 결국은 오르더라. 만약에 이 정도 정책까지 나오면. 네. 물론 답은 아니라고 그러실 거는 같은데 한 번쯤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게 네. 시기상으로는 오르는 게 맞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히 겹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면제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요즘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때 분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고객들이 와서 양도세 면제가 딱 생기는 날 제가 전화해가지고 고객들 막 그동안에 와서 이제 상담하고 그냥 간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아, 좀, 아,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예, 그래서 좀, 예, 뭔가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다 돌려서, 네. 오, 나오라, 나오라. 지금 해서 상담을 또 해요. 양도세 면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야 될 때입니다.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올라야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야, 양도세라는 건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야 양도 차액이라는 게 생겨야 내는 세금인데 양도 차액이 안 생기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무슨 효과야? 이게 무슨 부양책이야?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아, 그만큼 지금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 사고 가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상담한 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면제가 지금 상황에서 진짜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네. 네. 근데 그게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기가 된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갈 시기가 되어서 전세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예, 양도세 면제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사는데 올라가요. 안 사면 안 살수록 올라갑니다. 예,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아, 그렇네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이 부동산... 네. 그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네, 저는 이것만 연구했고 다른 나라를 말하라면 저는 우리나라와 특성이 다르니까 제가 다른 나라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하는 이 속도가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빠른 건 사실입니까? 네, 빠릅니다. 빠른데 왜 빠르냐를 알아야죠. 그만큼 하락 속도가 빠른 거고 그럼 왜 하락 속도가 빠르냐? 그만큼 유례가 없었던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빠르게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파트나 이런 데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이사 때문에 네. 뭐 학교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 전세를 들어갈 때 네.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요즘은 주시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를 들어갈 때 가장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이 있는 거는 일단 내 전세금을 통해서 완전히 갚아지는지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특약을 넣어놨다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실행을 해요. 네. 근데 재수없게 내가 이런 예외적인 사람한테 걸리면 지금 돈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금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세를 얻을 때. 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대신에 이거의 장점은 뭐냐? 네. 전세금이 아주 싸요. 아. 예,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이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요. 대출금이 싼데 싼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싼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융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거는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걸 피하면 여러분들이 싸게 전세금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자체를 놓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대출금 플러스, 그러니까 대출금도 실제 1억을 빌리는 이 대출금이 아니고, 네. 예,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120%. 맞습니다. 120%를, 네. 예, 그, 근저당권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 120% 플러스 내 전세금. 네. 이게 매매 시세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매매 시세가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네. 예, 보통은 안전한 구간은 한 7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 이 정도 구간에 되면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아, 그 뭐 안전한 구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걸 더 낮춰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락장이 지금처럼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70%도 불안해요. 예, 예, 예. 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 IMF와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사례거든요. 예,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예, 좀 너무 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70%도 불안하니까 뭐 60%, 50% 정도 범위 하에서 대출 예, 그 들어가는 예, 그리고 그 외에 불안한 거는 포기를 해야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대비를 한다라면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되죠. 이런 경우 조금 뭐 70% 범위다 네. 뭐 이런 거는 불안하다. 그럼 보증보험을 들면 이런 경우는 아마 보증보험이 들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안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싼 기회를 오히려 네, 대출금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전세금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일부러 놓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양 시장은 여전히 안 좋겠다, 맞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분양가가 아,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이 생길 만큼 싼 분양가가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서울에서도 아마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상황 하에서도 아마 싼 분양가가 이제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제자리에 있을 것이냐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예상을 해서 이 분양가가 안전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상황이 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정책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네, 네. 진짜 정책 이반자라 그러면 네. 아, 나 진짜 부동산 정책 이거 하나는 꼭 만들고 싶다 이런 정책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저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전 없애고 싶어요. 없앤다고요? 네, 네. 세금 내라고? 네. 이것 때문에 저는 투기 현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보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이 원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 네. 아마 이 얘기 나가면 욕이 바가지로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는 안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 정부가 가장 잘못 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 거꾸로 쓰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막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 더 강하게 써야 되거든요. 네, 가격을 더 낮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리면 가격이 낮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락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미분양이 더 쌓이게 돼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분양가가 더 높아야 사람들이 좀 덜 사게 되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써버려요. 그러면 뭐냐 아주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러니까 청약 열기가 어마어마해지죠. 그 열기가 일반 시장으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제 처음 생길 때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 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열기를 강하게 하거나 아예 더 침체를 만들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제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댓글에 욕이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데 네. 1가구 1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를 네. 없애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양도세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조금 네. 약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네. 상승장에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크게 상승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켜주는 미리 좀 차단시켜주면 올라가는 속도나 그 폭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으로 돈 번 사람은 네. 돈을 내야. 그건 맞죠. 네, 그런 게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게 없는데 비과세 혜택이 되면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 떼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세금 한 푼 안 주고 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걸 노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청약제도나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 아주 진짜 복잡한 세제가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비과세 때문에 그래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셨던 분 중에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네. 계셔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이걸 뭐 뭐냐 이제 거주 요건을 만들죠. 네. 거주 요건을 만들었더니 또 이게 이제 기간이 산정 기간에 문제가 생기고 네. 막 여러 가지가 막 지금 복잡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세금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소장님, 네, 네. 이렇게 하락기에는 네.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네. 뭐 먹고 삽니까? 글쎄요. 저도 하락장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분명히 하락장이 되면 아무리 제가 하락을 얘기하고 해도 조회수 줄어들고 제 강의도 잘 안 팔리고 이미 책도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뭐 나름의 이제 어떻게 보완 뭐 대책들은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번 하락장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시고 그것도 강한 어조로서 먼저 네. 말씀을 하셔서 맞추셔갖고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인기도 끄시고 네. 팬들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의 입 전망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무게와 시선들이 쏠려 있습니다. 네, 네, 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고요. 예, 지금 저 때문에 오히려 또 사이클이 변형이 오지 않을까 그 정도의 영향력 정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지금 그 거래 절벽에 네. 제가 약간이나마 일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상승장 때도 지금 제 입을 보고 계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네. 사이클에 저는 저로 인해서 사이클의 변형이 오면 안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지금 충분히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신껏 앞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욕을 먹더라도 뭐 욕 먹는 거는 이제 뭐 거의 그 당연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 방송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소장님을 만나 뵐 때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던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또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부분은 진짜 좋아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의견이 뭔가 다른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2023년에 이제 이현철 소장님을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다음번에 만나 뵀을 때는 어떤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2023년 1월 달 희망차게 한번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